지역의 대학생들이 침체된 원도심을 살려보겠다며 발벗고 나섰습니다. 취업 대신에 포항 육거리에 벤처 기업을 차리고 원도심에 젊은 감각을 입히는 작업을 시작한 당당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얼마 전 포항 중앙산과 실개천 거리에서는 특별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청춘 육감을 깨우다. 축제 제목부터 도발적이고 내용은 더 기발합니다. 증강현실을 이용한 보물찾기, 비어있는 점포와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미디어 파사드 공연,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젊은 기획은 중앙상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기존의 소비 공간으로밖에 활용되고 있지 않은 육거리에 이제 최신 기술인 AR과 미디어 파사드 등의 컨텐츠를 도입해서 새로운 형식으로 육거리를 즐길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이 축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생들의 순수한 열정은 축제를 넘어 창업으로 이어졌습니다. 포항 육거리, 이른바 아웃도어 거리에 창업 공간을 만들고 취업 대신에 대학생 벤처 기업을 차린 겁니다. I have a dream. 입주가 확정된 기업은 세 곳인데 지역의 자영업자들에게 통합 브랜딩 서비스를 제공하고 홍보 영상과 시제품 제작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년들이 창업을 통해서 이 도심이 살아나고 다시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포항의 원도심은 경기 침체와 도심 공동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에 연고도 없는 젊은 대학생들이 침체된 원도심을 되살려보겠다며 열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포항의 희망을 엿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